안녕하세요. 아니, 안드로메다 근처까지 갔었다고 그래서 제가. 코스의 장비입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신레이싱 방송을 하고 있는 코스라고 하고요. 신레이싱 경력은 한 몇 년 하신 거죠? 1년? 네? 1년. 1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지금? 딱 1년 됐어요.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1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요. 이게 바로 최근에 바꾼 시무큐브 2 얼티메이트입니다. 시무큐브 2는 하이엔드 다이렉트 드라이브 휠베이스 제품군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트, 프로, 얼티메이트 제품이 있는데 이 코스님의 장비는 이 중 얼티메이트 제품으로 타 제품들이 16비트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24비트 분해능의 각도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토크는 32Nm로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없고요. 네. 심레이싱베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네. 배송비, 부가세 포함해서 약 한 410만원에서 420만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전 안 살 거라서. 전 안 살 거라서 남의 집 와서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소개해드릴 장비는 큐브 컨트롤사의 네. 포뮬러 프로 림입니다. 큐브 컨트롤은 심레이싱용 하이엔드 운전대 브랜드입니다. 코스님의 장비는 이중 중간급으로 심레이싱을 많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맥클라렌의 F1 드라이버 랜도 노리스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전대와 같은 포뮬러 프로 제품입니다. 이 위 단계 림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 중간 단계예요. 이거 얼마예요? 가격은 한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아, 완전 안드로메다까지 가실 뻔했다가 잠깐 멈추셨네. 네, 그쵸. 그 이상 가면은 림 하나에 400만 원이더라고요. 같은 비슷하게 생긴 건데 네. 400만 원, 한 250에서 400만 원 사이라서 그거 하면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 밖에 큐브 컨트롤의 OMP 운전대도 구입해서 뭐 자동차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거 다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휴싱벨드의 네. 스프린트 페달인데요. 네. 이 회사 제품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스프린트랑 얼티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고민을 하다가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최신 프로그램은 스프린트만 쓸 수 있거든요. 얼티메이트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어서 아무래도 모든 제품은 최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이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선택했습니다. 프로파일로 만든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21님이 만든 거를 사용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의성님이 판매하시고 계시는 여러 브라켓류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님이 지금 이것만 따로 그냥 먼저 보내주신 거라 정확한 가격을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때 당시 프로파일 가격만 한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60만 원 정도. 네. 거기에 이제 시트.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시트는 불포함입니다. 네, 시트는 이거는 뭐예요? 시트는 이게 지금 벨로스터 N 시트인데요. 거기 통풍 작업이나 전동 작업을 해놓은 시트입니다. 요거는 중고로 구매했고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해요. 컴퓨터는 CPU는 i9 7900X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2080 Ti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순행 들어간 제품이고요. 메모리는 32기가 쓰고 있고, 맞춘 지는 꽤 됐는데요. 조금씩 부품만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맞췄을 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추가로 뭐 그래픽카드 바꾸고, 메인보드 바꾸고, 뭐 CPU도 바꾸고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 선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4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유지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32대9 삼성 CRG9으로 출시 당시 가격은 약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시프터는 파나텍의 SQ1.5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선물로 받은 커스텀 제작한 버튼 박스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또 시트 밑에 이 버트키커 게이머를 심허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사실 이 가격을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항상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브라켓류를 제외한 대략적인 구입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원래는 미니 차량을 이용해서 그 슈퍼레이스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원래는 애초에 그 레이스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심레이싱을 하다가 그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참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뭐 모터스포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을 보니? 네, 그냥 심레이싱이 최적이다. 심레이싱이 답이다. 코스님은 처음 파나텍의 CSW 1.5 베이스로 시작하여 CSW 2.5, 그 다음에 DD1을 사용하다가 현재의 시무큐브로 바꾼 것입니다. 베이스가 파나텍 DD1 쓰다가 제가 시무큐브를 넘어오게 된 계기가 서드파트 림들 때문이었어요. 큐브 컨트롤 림을 쓰면서 파나텍 DD에서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 길어짐에 따라서 오는 그 퀵릴리즈의 한계 발생이 되어서 저는 이제 시무큐브로 변경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솔직히 피드백이 오는 느낌 같은 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뭐 진동이나 피드백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구동축이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파나텍 DD는요, 사용하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이 돌아갈 때, 그러니까 돌릴 때, 운전대를 돌릴 때 단계라고 해야 할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정말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뮤크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돌리는 느낌이 약간 뭐 묵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파나텍 DD에 보면요, 프릭션이나 뭐 이너시아 같은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뭔가 운전대가 돌아가는 게 끈적하고 묵직하게 돌아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을 하더라도 정말 그 미세한 단계 느낌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시뮤큐브는 기본적인 댐퍼 세팅만 살짝 해도 마치 파나텍 DD의 프릭션 설정을 한 것처럼 뭔가 묵직하게 돌아가면서도 회전 느낌은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뮤큐브의 느낌을 이 파나텍 DD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회전할 때의 부드러움만큼은 이 시뮤큐브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뮤큐브는 소프트웨어의 설정이 굉장히 상세해서 정말 이 느낌에 무궁무진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설정을 정말 다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양한 설정 등을 이용한 게임 프리셋이 제공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 나는 설정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모른다, 그냥 쓰련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파나텍보다 시뮤큐브의 소프트웨어가 좀 더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파나텍 V3 썼었습니다. 일단 V3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페달 조절성이 엄청나게 넓어요.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뭐 스트로크 범위, 그 다음에 담력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페달 위치 같은 거나 각도 세우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세팅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심레이싱이 가장 중요한 거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페달을 바꾸고 나서 아이레이팅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페달은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밟으시면 페달이 움직여요. 한번 밀어보세요. 플레이트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못해요. 플레이트만 해도 100불짜리거든요. 근데 밀리는 게 있어요. 약간 휘청해요.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아요.
스프린트 페달은 파나텍의 V3 페달과 비교시 클러치가 가장 뭐 크게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V3보다 이제 한번 끊기면서 밟히는 그런 클러치의 느낌이 아주 명확하고 더 실차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클러치가 V3보다 무겁기 때문에 클러치를 이용한 빠른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도 같았습니다. 스프린트 페달의 브레이크는 V3보다는 좀 더 그 CSL 엘리트의 느낌과 더 비슷한데 CSL 엘리트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담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세세하게 나뉘어진 담력 세팅과 어떤 페달의 가동 영역 조절 기능이 있어서 뭐 조절성 자체는 뭐 굉장히 좋았고 이 조절성 때문에 65kg의 로드셀 최대 하중도 뭐 전혀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훌륭하고 활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하이엔드급 페달 중 가성비는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처음에 그 서킷을 탔을 때 긴장감이나 그 몸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틀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장비 자체는 그런 횡지 같은 거를 느끼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장비들의 이런 심레시 장비 급이 조금씩 올라가면 진동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모션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좋은 베이스 장비들을 쓰게 되면 똑같진 않지만 근접한 느낌은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들고 다치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는 누구보다는 좀 많이 쓰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잠시만요. 옛날 뭐 플랭크랑 200만 원 그 질렀던 그거를 내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